그러니까 그동안 프로 오지라퍼 여러분들을 만났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그 프로 엔잡러를 또 만난다고 하는데 그냥 아, 엔잡러도 아니고 프로 엔잡러예요. 오지랍에다가 엔잡러면 진짜 약간 야 보통 분들 엄청 기대가 돼요. 예, 저도 어떻게 보면 엔잡러인데 뭐 하세요? 아 저는 뭐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뭐 피자집도 하고 그다음에 뭐 개그맨이기도 하고 또 유튜브도 하고 사진도 찍고 책도 쓰고 벌써 다섯 가지 뭐 아 주부. 주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네. 아니, 엔잡러라고 해서 첫 번째 모신 분이 제가 아시는 분이에요. 아, 진짜요? 네. 같은 네. 학부모예요. 네. 어? 같은 네. 반 학부모예요. 같은 반? 네. 네. 몇 번 네. 맥주는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그렇죠. 뭐 하시는 분은 아, 그런데 뭐 하시는 분인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 왜 나오셨어요? 그러게요. 불러 주시네요. 아, 그래요? 나는 그냥 딸내미 친구 엄마인 줄 알았는데 맞죠 그것도 그쵸 그러면서 이제 뭐 하시는 분인지는 몰랐어요. 오늘 한번 파헤쳐 봅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 본인 소개 저도 처음 듣는 그동안 안 지는 몇 년 됐지만은 처음 듣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엔잡러로 초대해 주셔서 엔잡러로 나온 참미순입니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광고 디자인 회사를 이제 하고 있고요. 디자인 회사를 하고 계셨다고 왜 그동안? 네, 가까이 그 근처에 네.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전통 자수를 기반으로 한 이제 공예 샵 플러스 이제 카페 겸. 네, 카페를 한다고요? 네, 공식적인 타이틀은 두 가지고요. 네. 그리고 하나 이제 저도 주부, 애들 둘을 키우고 있는 이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활동. 네, 효토 문화기획자를 이제 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내서 저랑 맥주를 마셨던 거예요? 맥주를 마시면서 머릿속을 일을 했죠. 네. 아, 정말 대단해. 대단하시다. 예, 그래요. 그럼 첫 번째 직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좋아요. 좋습니다. 디자인 회사. 네. 20살 때 여기 이제 지금 제주 한라대학교 광고디자인과 이제 1회 졸업생이고 이제 졸업하면서 서울에 가서 이제 광고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석사 졸업하면서 강사도 하고 원래 하던 광고회사 업무를 이제 또 하게 됐고 이제 서울에서 일하면서 번아웃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번아웃도 왔지만 육체적인 번아웃이 딱 오다 보니까 정말 이제 손가락 들 힘이 없을 정도로 이제 딱 쓰러지고 나서 한 1년 정도 서울에서 그냥 쉬다가 교통사고를 또 당하면서 아이고 몸도 안 좋은데 왜 또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여기는 이제 휴양차 집이니까 휴양차 오셨구나 네, 진짜 휴양차 이제 한 단기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7년째 7년째 있게 됐습니다. 디자인 회사도 있고 공방도 따로 있는 거예요? 네, 따로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어디로 출근하세요? 아니, 지금 그 세화에서 사는 게 한 7년 정도 되는데 아마 뭐 MC 윤스타님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제가 그냥 애기 키우는 아줌마로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어떤 광고 같은 거 막 주로 막 하셨어요? 보통 이제 광고하면 영상을 떠올리시는데 영상 광고는 거의 이제 외주 처리를 많이 했었고요. 전체적인 그 디렉팅 기획해서 이제 뭐 1년짜리 매체 진행 그런 게 이제 기본인 거고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섭외를 이제 하시거나 이제 하거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네. 제가 또 자리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섭외를 하거나 이제 그런 전반적인 일들을 이제 실행하고 그러니까 그런 광고 회사라면서 전통 자수는 또 너무 이게 좀 생뚱맞거든요. 본인 취미세요? 아니면은 뭐 처음에는 취미였어요. 네.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그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제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이제 80호가 이제 자수장인데 제대로 배우셨네요. 문화센터 수준이 아니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처음에는 이제 취미반으로 배웠고 이제 마지막에 제주도 올 때쯤
그러니까 한 6, 7년 전쯤은 이제 일반 전수자 과정을 이제 하고 있다가. 그러면 혹시 졸업은 아직 못했습니다. 아, 졸업을 하면은 이수자가 돼요. 이수자가 되면은 네. 문화재가 되시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지금 문화재랑 얘기하고 있는 거야. 미래의 문화재랑. 아니고 문화재랑 네. 맥주 드신 거예요. 나 지금 문화재랑 맥주를 먹었어. 그럼 문화재 훼손 아닌가요, 제가? 아니 그건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그래도 문화재니까 앞으로 조심하세요. 아 진짜 잘해야겠네. 아니 나는 진짜 동네 아줌마였다니까. 근데 문화재였어요. 앞으로. 네. 왜 그렇게 배우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조금 배울 때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싶다 이런 게 조금 뭐든지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자수 배우기 전에 이제 제가 너무 이제 머리를 쓰는 게 많아서 이제 약간 힐링을 단순 노동을 찾다가 처음에 이제 규방공예 쪽을 한 8년 이제 하다가 이제 전통 자수를 계속 이제 아쉽더라고요. 뭔가 작품을 만들면 한 2%만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항상 전통 자수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게 됐고 배우고 나서는 그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주력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자수를 일반 전수자 시켜주실 때도 그 한상수 선생님께서 제주도 분이세요. 제주 여중까지 나오시고 이제 올라가셨는데 항상 이제 본인 제주도에 대한 애착이 크셨는데 정작 본인은 이제 이런 이렇게 문화재 활동을 하면서 다양하게 있는데 정작 제주도에는 전통 자수를 배우거나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걸 되게 아쉬워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교육 과정을 이제 몇 명 이제 뽑으실 때 저는 정말 수준이 안 되지만 다른 선생님들과 별개로 너는 제주도라는 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이제 지정을 해주셔서 이제 교육을 받았고 지금 그 덕분인지 계속 있네요, 제주도에. 사극 드라마에 보면 이제 궁에 들어갈 때 뭐 자의정, 여의정 이렇게 얘기할 때 들어가셨던 분들이 이제 그 궁에 들어가는 출입증처럼 이제 옷을 한복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이제 가슴흉이라고 해서 흉배라고요. 보통은 앞과 뒤를 같이 붙이는 거라서 또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조선시대 유물을 가지고 이제 보관하는 유물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육체적인 활동이 있고 정신적인 활동이 있는데 요즘은 정신적인 활동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요거를 시작했던 시기가 딱 그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면 보통 제가 5시간 정도 자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을 빼면 뭐 세수하는 시간, 뭐 하물며 밥 먹는 시간에도 자꾸 생각을 하니까 정신적으로는 이제 쉬는 시간이 없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이제 머리를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얘도 잠깐 쉴 수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쉬지 않으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피곤한 상태로 가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에게 필요한 그런 단순 노동이 꼭 하라는 게 아니라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요 취미는 이제 단순간의 어떤 취미가 아니라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한 일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뭐 6개월 동안 배울 게 아니라 제가 앞으로 한 50년을 살 테니까 50년 동안 할 그 일과 중에 하나니 조금 천천히 계속 배우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한 가지를 배우고 조금 지나서 또 다른 걸 배우고 하다 보니 지금 이제 조금 많이 근데 이게 취미가 이게 전문가가 되는 요거는 사실은 이걸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느냐의 기준도 좀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제가 이제 전통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생활을 하고 싶어서 배웠던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돈을 벌고 싶다는 정말
일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서 제가 광고 디자인 쪽은 이제 업무를 보고 있었고 이제 대학교나 대학원은 이제 강의를 나가고 뭐 그런 데서 이제 수입이 충분했었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순수하게 정말 전통의 어떤 그 역사와 문화를 겸비한 이런 자수들을 이제 탐구한다 뭐 영구적인 개념으로 많이 접근했어요. 네. 보통 이런 분들은 사실 걱정되는 게 아이들이에요. 왜냐면 항상 애들 걱정. 그러니까 저도 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이렇게 이제 하는 일이 많으면은 애를 돌보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아이들 입장은 어떤가요? 아이들은 저 나름대로 바쁜 엄마가 좋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동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좀 일반대다. 네. 아, 솔직하시고. 이제 제가 이제 애들한테도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너희들이 아직 못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이제 부모이니 이제 제가 울타리를 쳐서 그것들을 도와주는 거지 해결해주는 사람은 아니다. 네, 해결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결국 시험 보는 것도 애들이고 머릿속에 남기는 것도 애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공부를 하고 못하고는 너희들의 역량이다. 혹시 지금 또 뭐 관심 있게 파시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뭐 원예라던가 그 가드닝이라던가 그런 힐링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이제 것들과 제가 했던 뭐 전통 자수나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묶어서 풀어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을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라고 고민하는데 그게 이제 문화 기획인 것 같아요. 네.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꽃게 물고 용기 낸 그만. 저희 커피마다 이제 출연자들의 맞는 이름이 있습니다. 네, 요 커피 이름은 뭔가요? 오늘의 커피 이름은 쉬어갈 때. 쉬어갈 때. 쉬어가라 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지? 다시 한번. 쉬어가라 때. 네, 쉬어가라 때. 마음에 드세요? 좋습니다. 예. 아, 너무 마음에 들고 눈물 날 것 같아요. 쉬어가라 때. 아, 다들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그러니까. 쉬어가기만 하라고 해도 이렇게 눈물이 나면 어떡해. 아니, 쉬려고 제주도 와서 일을 왜 더 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천성이에요. 육지에서 생활을 잘 하셨었는데 번아웃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좀 힘든 일이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회사하고 이제 강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나가다 보니까 양육을 이제 또 다 케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세 가지 일을 동시에 이제 쪼개려면 24시간을 이제 쪼개야 되잖아요.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이제 거의 그 번아웃이 지금은 이제 번아웃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변명이 없는 이제 그냥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정말 숟가락 들 힘 없고 이제 딱 누워서 이렇게 눈만 하루에 한 번 정도 뜨는 정도. 네. 나중에는 이제 그 우울증도 이렇게 계속 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울증이라든지 번아웃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빠른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스스로를 인정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이것들을 아주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인정하고 그거는 아주 큰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흔들림 없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인정하는 과정이 이제 힘든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양하게 활동을 하면서 내가 뭘 하면 제일 행복할까를 빨리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최종적으로 가장 하고 싶으신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은 이제 문화 기획이라는 표현 안에 네. 이제 다양한 전통 자수도 이제 서울에서 볼 수 있는 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제주도에서 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보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고 이제 선생님들도 모셔서 전시회도 많이 하고 싶고 그리고 큰 것들이 아니라 소소하게 정말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 지역에서 제주시 말고 내 지역에서 뭔가 계속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이제 크게는 이제 MC 윤스타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하겠습니다. 네. 뭔가 약간 이렇게 사전에 말을 맞추신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같은 문화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름답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멋진 네, 문화기획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I don't want somebody else to call my name. Mazumaki, Bangbang, and the manual shingle. Ah, Bangbang, Pro Enjamno. Enjam, Ega Enjap to Isishimianso, Kogidaga, and Ojap to Dolbushim. Bajayo. Good pan wine. Good pan under. You want to enjoy the Santa Kidea. Totoya. Hello, sir. Hello. Hello. 일단 저희 프로그램에 오늘 출연자로 들어오시려면은요 첫 번째 오지랖은 기본입니다. 어떠세요? 본인이 오지랖이 좀 넓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글쎄요, 제가 생각해 이렇게 넓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네. 아, 주변에서 좀 오지랖이 있다는 얘기는 조금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럼 합격. 네. 그리고 이제 좌비 직업이 최소한 세 개 이상 되시나요? 두 개는 안 되고 두 개면 이제 퇴장하셔야 되고. 아 그런가요? 예. 일단은 다행히도 세 개는 좀 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합격입니다. 예, 그럼 일단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 김포나 인천 그리고 부천 쪽에서 디자인을 했었고요. 주로 이제 환경 디자인이라든지 입정리를 좀 하다가 제주로 지금 이사를 왔어요. 이사 온 지만 4개월 됐고요. 예, 그, 예, 지금 이름은 허태환. Don't leave me low. Don't let me go. Don't mess me up.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뭐 환경 디자인을 하셨다. 좌비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환경 디자인을 하기 전에 네. 이제 순수 미술을 전공해서 아, 예, 화가로 이제 일을 작업을 좀 했었고요. 네. 어, 결혼을 하게 되니까 네. 아무래도 좀 직장을 좀 다녀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 분야 쪽에서 환경 디자인이 좀 적성이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 디자인이 뭐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도시의 환경을 이제 좀 개선을 한다거나 아, 이제 도시를 좀 정비를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할 때 좀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감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접목해서 하는 작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아, 우리가 이제 주로 자주 볼 수 있는 버스 정거장, 그 이제 버스 쉘터라고 하는데 버스 쉘터의 어떤 디자인을 바꾸고 거기에 따른 어떤 시적 문구라든지 이미지를 집어넣는 입히는 작업이라고 하죠. 그런 작업을 했었고 예쁘게 뿐만 아니고 감성적으로 네, 그럼 이제, 계속 감성적으로 일을 하시지 왜 또 제주도에 오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제주의 매력이 빠져서 그냥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었고요. 그냥 모든 회사 다 때려치고 그냥 뻔질나게 이제 제주도로 이제 왔다 갔다 놀러 다니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이제 적응이 돼서 육지에 있는 것보다는 제주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여기 사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아내와 같이 이제 합의하고 이제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제주도가 본인을 이끈 가장 큰 요인이 어떤 건가요? 아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그 색감이 아 이게 육지에서 뭐 다른 바다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깊고 영롱한 그 제주도의 그 색감이 있어요. 어떤 색? 아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바다의 옥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영롱한 바다의 그 빛깔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서 거기에 흠뻑 빠졌어요. 그걸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 오면은 그래도 좀 많이 걸을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왜냐면 나이가 들다 보니까 건강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어떤 내적인 어떤 그런 수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제 육지에서 생활은 좀 적고 제주도에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사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그런 매력에 빠져서 이제 제주도에 왔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시려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아 그래서 더 이상 안 나오면 이제 가셔야 돼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환경 디자인을 하면서 예. 이제 좀 더 공부를 한 게 있어요. 또 있어. 예, 그게 뭐냐면 이제 문화재 수리 기능자 이쪽으로 저희가 좀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네, 뭐라고요? 문화재 수리 기능자. 그 중에서 이제 오칠 관련 일을 좀 제가 좀 작업을 좀 했었습니다. 네. 나이가 들고 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작업을 하고 순수 예술과도 접목을 한 어떤 그런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오칠 작업을 좀 공부를 좀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칠 뭔지 아세요? 유스타님? 예? 5735. 정답. 당황하셨어요? 네, 너무 지금 당황이 됐는데. 네, 오칠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온나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먹기도 하잖아요. 옷닥이라든지 옷딱 물이 들어오셨잖아요. 예예예. 예. 거기에 사용되는 그 온나무인데 온나무에 이제 상체를 입혀요. 상체를 입히면 거기에 이제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옷 진액이 나오거든요. 수액이 수액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물감 안료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약재로도 사용합니다. 그 우리가 그 고가구라고 하잖아요. 그럼 고가구 옛날 가구들 색깔이 그럼 오칠한 색깔인 거예요?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어떤 물감이라든지 안료를 섞여서 이제 또 다른 이제 뭐 주황색을 낸다든지 뭐 또 다른 어떤 그 연두색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을 만드는 거죠. 제가 그동안 이제 고가구들을 보면 오칠 같은 거 해놓은 걸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그게 약간 좀 코팅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플라스틱 코팅 같은 맞나요? 그게 뭐냐면 오칠 자체에 광을 내요. 보통 오칠 작업하는 사람들이 옷을 칠할 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오칠 입힌다 그래요. 그러니까 색을 입힌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색을 입히면 오칠도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색깔이 영롱해지고 깊어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덧칠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수록 더 좋죠.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오칠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코팅의 역할도 많이 하잖아요. 니스 같은 것들이 요즘 더 좋지 않나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니스라든지 이런 거는 반영구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칠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일단은 반영구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오칠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오칠은 천년이 간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오칠이 보통 BC 한 7세기 전서부터 이게 오칠이 이게 흘러내려왔거든요.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보통 우리가 옷하면 오칠 어떤 제품 그러면 이제 공산품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오칠을 하는 장인이라든지 관계자들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농산품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오칠 성분에 효소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끊임없이 이게 성장하는 거야. 색도 성장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1년 됐을 때의 색하고 10년 됐을 때의 색이 깊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효소 작용으로 해서 계속 색이 성장을 해요. 너무 재밌다. 농산품이라고 하는데 독특하네요. 네. 그래서 오칠의 어떤 그 매력에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푹 빠지는 어떤 그런 매력이 있죠. 이상하게 칠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뭐 잡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거저것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드는데 한 10분이나 20분 지나면 뭐랄까 좀 무념무상에 빠진다고 그런가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거기에 그냥 오로지 집중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오전에 작업을 했는데 뭐 점심도 굶게 되고 저녁도 굶게 되고 밤늦게까지 작업하다가 그때 뭔가 무릎이라든지 이런 데가 뻑적지근하다 그러면 그때 일어나서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대부분의 경험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 복원, 뭐 수리 기능사 자격증도 있으신 거죠? 그 문화재 수리 기능자 자격증 안에 오칠 관련 일을 제가 맡아서 일을 했다고 보시면. 저는 그런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합격자를 뽑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문화재 수리의 어떤 그런 일도 맡기고 그리고 이제 경력 같은 거를 이제 관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또 누구한테 배워요? 네. 그것도 이제 배우는 이제 저도 이제 스승이 있는데 스승을 통해서 한 1년 정도 좀 배웠고 따로 이제 독립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에 그 오칠에 관련 된 그 스승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왜냐면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모든 그 일제 그 일본인들이 다 데리고 가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재를 직접 보수하고 이제 오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제주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이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선생님도 사모님께서 다니던 직장을 다 때려치고 제주도로 가자. 예, 많이 놀라지 않으셨나요? 아, 그게 사실은 저보다 아마 아내가 제주도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주도 여행 오면서 제주도의 색감이라든지 풍경을 보면서 아, 여기서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었거든요. Each and every heartbeat gives us a little more time. And every little thing you say is right. 그럼 이 옷이라는 게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좀 만나보거나 뭐 쓸 일이 있을까요? 산업 장비에서 사실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근데 쉽게 말해서 요즘 롤스로이스라든지 차 있죠? 시위에 롤스로이스라든지 인피니티 그리고 BMW의 내부 도료로 지금 요즘 많이 급격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또 군사 무기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 핵 잠수함이라든지 그리고 우주 항공선 그리고 이제 스텔스 기 이런 데 옷 도려가 지금 많이 지금 그게 개발되고 사용되고 좋은 거면 있죠. 우리나라 차에도 좀 많이 바르고 하면 좋은데 비싼가요? 옷으로 이제 우루쇼류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를 책으로 치는데 그것이 아마 우리나라 옷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원주 치악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옷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보통 1kg 정도가 원주 옷이 한 100만 원 이상으로 호가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1kg가요? 네. 야, 그러면 옷 칠해놓은 무슨 그런 고가구 이런 건 정말 비싼 거네요. 그 이태리 밀라노에 저기 전시되고 이런 거는 보통 옷 자개장 하나가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갑자기 돈을 벌려면은 옷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아, 지금 그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아, 잘했어요? 사실, 예. 제주에도 옷이 있어요. 그래요? 네. 제주 혹시 황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황칠나무. 네. 네, 이 황칠이 지금은 이제 많이 안 알려졌는데 지금 현재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알려지는 시기인데 예전에는요 고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옷칠은 천년 가고 황칠은 만년 간다. 그럼 이제 옷칠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제주에서 이제 황칠 쪽에 이제 또. 아, 그거는 제가 황칠은 사실 경험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뭐라고는 할 수 없는데 사실은 이제 제주 오면은 그저 배워보고 싶고 그 황칠에 대해서 좀 체험을 좀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지금. 황칠. 그것부터 심장. 그리고 제주시에서도 만약에 황칠 관계자 관계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이쪽으로 좀 많이 개발하고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꽃게 물고 용기는 그만 커피가 나왔는데 저희는 출연자들마다 커피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커피 이름은 설레리카노예요. 설레리카노? 왜 설레리카노죠? 근데 말씀하시는데 막 옷 얘기하시면 막 그 설레는 눈빛이 되게 막 즐거워하시는 게 막 눈에 보여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제가 커피를 좀 만들었습니다. 한잔 하시죠. 심장이 더 뛰면서 설레실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뭔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 한 3, 4개월 이렇게 좀 여행 다니시면서 제주를 느끼면서 머릿속에 뭐가 좀 서서히 파릇파릇 나오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계획을 저희한테만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글쎄요. 일단은 제주도에 왔기 때문에 제주도에 맞는 어떤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옷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좀 저만의 어떤 작품을 좀 만들고 싶고요. 아, 제주도가요. 참 어디를 가든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거 자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콘텐츠를 잡고 내 저에 맞는 어떤 컨셉에 맞는 어떤 이야기를 푸는 작품을 만들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 허태환 선생님 머릿속에는 지금 막연하게 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하실 일이라든지 1호 작품이 머릿속에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도 쉽지 않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 했잖아. 그 작품 완성되면 꼭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 오지라퍼를 만나는 순서가 됐어요. 맞아요. 네. 아쉬워요. 아쉽기도 하지만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왜요? 왜냐면은 이 어떤 게임이든 간에 마지막 보스가 제일 화려하거든요. 끝판왕. 끝판왕. 막보. 정말 어떤 분일지 정말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 보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생각보다는 상당히 그 평범해 보이시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자, 여기서 끄고 이빨에 저기 그 립스틱 할게요. 립스틱이. 네. 어머, 예, 뭐 쥐 잡아먹고 나오신 것도 아니고. 예. 오랜만에 화장하셨습니다. 네. 2년 만에. 네, 2년 만에. 예. 아, 너무 웃긴다. 아, 제가 잠시 들어보니까 워낙 하시는 일이 많아가지고 지금 화장할 시간이 없어서 2년 만에 처음으로 화장을 하셨다고. 네. 그러면 화장품들이 다 유통기한이 좀 갔을 텐데. 다 넘었어요. 다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지금 이제 2021년 9월 3일, 아 13일이잖아, 15일이잖아요. 그러면 14일, 16일 것만 골라서 왔어요, 지금. 어, 그게 있긴 있었어요, 남아있기는? 지금 그린 거. 방송을 위해서 네. 2년 만에 첫 화장. 긁어 모았습니다, 화장품. 그럼 과연 어떤 분인지. 본인 소개를 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한번 받아봤어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자, 제가 대충 한번 읽어보시죠. 자료 조사를 예. 좀 했습니다. 우리 취스타가 이거예요? 네, 제가 읽을게요. 일단 10년 중에 10년 동안 주요 활동이 25개고요. 전직 합쳐서 현직 9개만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면 빠르게 읽어주세요. 한살림 제주생활협동조합 이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박상 이사. 제주시 지회회원. 이렇게 하시는 일이 많을 때는 보통 본인을 어떻게 소개할지가 상당히 궁금해져요. 네, 안녕하세요. 한우 불만 파고 싶은 김자경입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굵게 가면요. 네, 굵게. 예. 그러니까 이 줄기가 두꺼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굵게 세 개로 축약을 하면 네. 첫 번째가 저는 계약직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뭘 가르치는? 연구 교수여서요. 연구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그 도구가 공동자원이라고 하는 제주의 오름, 물, 한라산, 바람, 바다와 같은 자연자원과 사회자원을 연구를 하는 거죠. 네. 사회는 냅두면 그냥 지속되지 않아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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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럼 끊임없이 관여를 해줘야 돼요. 어떤 거에 이게 대해서? 이게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사회는 그냥 굴러간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움직여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거죠. 이 구조를 제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혹시 제주 살면서 순으름이란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순으름.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둘의 향약. 향약. 예, 예. 그러니까 향약이 마을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관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마을에 아, 1년 동안 삶이 있는데 이제 정월 초에는 이제 그 마을 묘제 포제도 하고 그다음에 5월 달 되면 이제 어른들 모시는 이제 어버이날 행사도 하고 이게 향약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향약이지만 이게 지금은 이제 정관이고 요 약속에 따라서 마을 사람들이 서로 그 도우면서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5월 달에 어버이날 행사가 있으면 각자 조금씩 내면서 이제 음식도 해 먹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관계를 쌓아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주에서는 이제 순으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게 요새 말로는 연대와 협동. 글쎄요, 제가 이제 그 살면서 이게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런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뭔가 같이 실은 해본 적이 많이 없을 거예요. 과거에는 예. 뭐 이제 김치만 담그자 해도 이제 동네 삼촌들 다 같이 어르신들 와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큰 데 모여가지고 마당에서 같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나눠가고. 근데 저는 지금 사 먹어요. 저도 사 먹어요. 이게 관계가 단절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교수님은 그렇게 이제 그 김치를 사 먹는 그런 사회에서 같이 김치를 만드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조금이라도 담가 보자 같이. 그래서 나 먹고 좀 조금 이제 그 뭐냐 가난한 사람들한테 아니면 좀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좀 나눠주자.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이제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서로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이런 연구를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에이, 지금 줄기 하나 끝났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 일을 넘어서 그 다음 일은 또 어떤 걸 하고 계시죠? 저는 게으른 농부입니다. 농부?
아, 어떤 농사를 지으세요? 지금 자식 농사. 아이 둘은 있는데 이번 생은 포기했습니다. 그냥 우리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애들도 유기농으로 자유롭게 살고 있고요. 감귤도 유기농으로 자유롭게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게으른 농부입니다. 아이들도 편안하게, 감귤들도 편안하게. 아이들은 물어봤나요? 편안한지? 아마 편안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엄마가 편안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편안하게 놔준 게 아닌가. 또 감귤들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농부가 편안하기 위해서 감귤들을 편하게 해준 게 아닌가. 제 말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방임이라고 하는데 방임. 저는 자유를 준 겁니다. 감귤들한테 알아서 가지들이 자라라고 하는 자유. 애들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게 노는 거예요. 그죠? 노는 게 제일 좋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뽀로로가 될 자유. 감귤은 자유를 준 만큼 지네들이 당분을 많이 만들었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감귤은 맛있어야 돼. 정말 맛있어요. 진짜 딱 보기에는 순간 향이 그러니까 당도는 사람이 기술적으로 인위적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향은 그렇게 못해요. 이건 자연의 힘이거든요. 요거는 땅의 힘이 받쳐줘야 되는데 우리는 알아서 커라라고 놔뒀잖아요. 잘 커요. 그러면은 나머지 농부님들은 왜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거지? 그냥 냅두면 되는데. 그게 냅두니까요. 그러니까 적당히 인간의 개입은 해줘야 된다. 애들도 너무 TV를 보면 요쯤에선 잘라줘야 된다. 그만 봐라 해주듯이 나무들도 마찬가지예요. 덩굴들이랑 지금 어제 풀들 제주제 뭐 약들 안 쓰니까 제 키를 넘어서 막 풀들이 올라가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 남편이 이제 예초기 갖고 징징 해주면 저는 덩굴 내리기. 저 덩굴은 진짜 잘 내립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이 개입은 많이 안 하지만 남편의 개입이 있군요. 예, 본인이 편한 대신 남이 불편해지는 그런 또 경영 방식을 또 채택을 하고 계시고. 아,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교수님, 두 번째는 농장주, 그죠? 세 번째는 저 두 개밖에 없나 봐요. 아니 뭐 나 인자마 아닌데. 여성 인권 운동가. 아. 그거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거여서 제가 뭐 인권활동가다 이것도 아니고요. 여성만 중심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더불어 살다 보니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다가 저한테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의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에 왔는데 제주에도 이제 다문화 여성들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이제 그 법 이제 재판에 들어가게 되는데 판례를 좀 모아달라. 그래서 이제 판례를 모으다 보니 연결이 되면서 이제 여성인권연대 활동을 먼저 시작을 했고 여성인권 쪽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되다 보니 여성인권연대 이사도 했었다가 그다음에 연구를 하다가 마을 연구를 하는데 이게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 공부를 하다 보니 사회적 경제 공부를 하다 보니 사회적 경제 지금 네트워크 이사도 했다가 지금 뭐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야,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 힘든 그런 맞아요. 직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도 어떤 식으로 불려진 게 가장 좋은가요? 작용아. 아, 그렇다고 처음 만났는데 작용아 이럴 수 없잖아요. 우리 좋잖아요. 편하게. 그냥 명함에 작용아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저기 그 부신 분은 자기 이름 석자만 넣는 데잖아요. 와, 진짜요? 딱 그냥 명함에 자기 이름 석자. 그럼 다 알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조합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명확해요. 그러니까 밥상 살림. 농산물 그러니까 밥상이 살면 농업인들도 되게 농민들도 좋잖아요. 좋은 농산물이 올라가니. 그래서 농업 살림. 그리고 생명 살림. 우리 소비자도 살리고 생산자도 살리고 다 같이 살리는 거니까 생명 살림. 대신에 가급적이면 이제 친환경적으로 유기농을 하자 해서 생명살림 그리고 요걸 가지고 수익을 얻었으면 지역사회에 공헌하자 지역살림 네 가지 목표로 이제 하는 데예요. 딱 하나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먹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역 내 유통하고요 그 다음에 물류센터 만들고 유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역사회에 어쨌든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제 나눔 냉장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먹거리를 우리만 잘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취약계층한테도 잘 먹게끔 하자 같이 도와주자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베푸는 게 아니고요 서로 도울 수 있게 그래서 매장 앞에 이제 공유 냉장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면 내가 받아갈 수도 있지만 또 내가 남으면 또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상호 도울 수 있게. 지금 세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형동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 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으뜸마을에 경로당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살림 제주의 담을 매장의 입구에 나눔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살림에서 다루고 있는 농산물들 외에 이제 가공식품도 조금씩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품들이 많아요. 이제 휴지나 뭐 치약, 칫솔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도 저희는 이제 가끔가다 넣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유롭게 이용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다 보니 너무 양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솔직히 처음에 고민을 할 때 이거 남으면 어떻게 하냐 고민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갖다 놓는 날이면 그냥 그 시간대에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은 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고자 좀 작게 포장 소분하면서 지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먹는 거 먼저 줄이고 옷 사는 거 줄이잖아요. 해서 저희는 이제 먹거리 돌봄으로서 많이 확장시키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원도심 쪽에 지금 이제 공유 부엌을 하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거기서 먹거리 요리도 배우면서 같이 반찬도 나눔도 하고 이게 또 냉장고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좀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아이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일이 많으시면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불편함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불만이랄지. 그러니까 꼬맹이 때는 오히려 제가 모든 회의를 다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편이랑 저랑 같이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둘이 바쁜 날에는 제가 많이 데리고 다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저를 따르니까 요새는 아빠를 많이 따라요. 저를 따르면서 가면 이제 한살림 회의 가면 앉아가지고 얘네는 그림 그리고 있고 저는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데리고 다니죠. 그러다가 요새 이제 중학교 되고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되니까 좀 안 다닐라 그래요. 엄마는 회의나 가세요. 자기랑 이제 TV 보고 싶어서. 근데 약간 그래도 박사님이 아이들을 키울 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일하는 현장에 일하는 엄마가 아이들 데려가는 게 사실은 이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제주에서 여성들은 사회활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회의 때 정말 많이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제가 애기 어렸을 때 제가 애들 데리고 왔을 때 회의에 가면 너무 오랜만에 애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다들 저보다 다 선배님들이시니까 거기는 육아가 끝난 상태에서 제가 이제 육아에 돌입하니까 늦게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 막 이제 서로 돌봐주는 거죠. 그래서 회의 참석하시는데 저쪽 가서 막 애들 보고 있고 그러니까 회의보다는 애들 보는 게 편한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 애들 막 있다가 이제 회의가 시작되면 이제 딱 정삽하고 딱 정자에서 딱 앉는데 애들 와가지고 이제 같이 회의를 하는 거죠. 애들도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애가 그래요. 반대합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반대를 많이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엄마 따라서 반대합니다. 아, 찬성 좀 하시지 평소에. 그러니까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는 그만 스페셜 커피. 이 커피 이름은 뭡니까? 와이리 바꾸노. 진짜 맞아요. 정말 바빠요. 이렇게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여기저기서 나오는 돈도 좀 많지 않을까요? 어허. 그죠? 뭐 교수님으로 일하시니까 당연히 돈은 받고 연구원으로 일하니까 또 돈을 받고 여기저기 이사로 계시니까 여기서 조금씩 십시일반 돈은 제가 내는데요. 네? 돈은 제가 회비를 내야 이사를 시켜줘요. 딴 데는 회원하면 만 원인데 이사하면 3만 원 회비를 더 내야 돼요. 원래 그래요 이사가? 그러니까 나도 아직 이사까지는 안 해봐가지고. 뭐 원래 사업체들 하면 뭐 이사하면은 막 이제 막 돈을 막 월급 막 받고 막 하잖아요. 그쵸? 저는 그러니까 그냥 회원 중에 회비를 조금 더 많이 내는 회원. 그래서 이사를 주나 봐요. 뭐야 그러면은 본인이 원해서 이사를 하시는 거네. 원한 게 아니라 회비를 많이 낸 죄로. 그러면 원래 돈이 많으세요? 저 계약직.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내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돈을 못 모아요. 그런데도 계속 돈을 내시면서 그런 이사 활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못 벌면서. 근데
그러니까 활동을 하면 돈이 이렇게 직접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뒤로 안 들어온다. 뒤로. 뒤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이게 네, 아, 어디 한번 회의 가면요 쌀이 와요. 그러니까 언니네가 쌀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고 학회에 이제 논문 심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소금이 와요. 어디 한번 가면 간장을 줘요 저한테. 그러니까 농산물이 와서 제가 이게 돈이 도는 것 같아요 그냥. 저기 우리 김자경님을 섭외하려면 간장 주면 돼요? 아 요새는 저 쌀을 주세요. 아 쌀이면 네. 모실 수 있어요? 요새 온라인으로 이제 계속 수업하다 보니까 애들이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쌀 필요해요. 물물교환의 삶을 살고 싶으신 거예요? 물물교환은 아니죠. 아 저도 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돈 필요해요. 근데 왜 이렇게 돈을 뿌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뿌리는데 이게 네. 돈이 지역사회에 흘러요 또 그 돈이. 그리고 언젠간 이게 또 나한테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혜의 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경제가 있고 굳이 제가 돈을 안 주더라도 제가 가서 한 시간 정도 도와주고 그러면 이 도움이 남한테 도움이 되면 다른 사람이 또 다시 어디 가서 또 도움이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뭐 남는 농산물 있으면 또 나눠 갖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또 다시 하나의 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이제 시장 경제를 바치는 게 저는 이 호혜의 경제고 왜 우리 이제 결혼을 하시면 이제 저는 이제 주부잖아요. 주부가 됐잖아요. 근데 저는 집에서도 아무런 대가 없이 가사 노동을 해요. 이게 호혜의 경제죠. 그러니까 제 아이를 위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면 다른 아이들도 다 좋아지잖아요. 저는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게 다시 결론이 돌아가면 지속가능한 사회는 내가 개인적인 욕심을 내서 내 아이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 아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또 부모들이 가족들이 다 같이 좋은 세상이 되는 거 막 꿈만 꾸는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아서 막 짜릿짜릿해질까요? 아 그래요? 네, 물론 이제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긴 해요.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 입장에서 지금 제주도의 현 상태 네. 아 교수님이 생각하는 100%에서 몇 퍼센트까지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근데 지금 제가 많은 삶을 살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제주는 갈등의 섬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잘 욕심 안 버리면 잘 살 수 있는데 이제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의 뭐 때문에 계속 여기저기서 이제 되게 잡음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환경적으로 제주도는 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제한된 공간인데 이게 쓰레기장 넘쳐 뭐 하수물이 막 넘쳐 되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요거를 지혜를 잘 모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서로 이야기를 잘 안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을 같이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요새 밥을 먹다 보면 술 한 잔 하다 보면 이제 친해지면 아 요 문제 있으면 같이 이거 한번 풀어볼까?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우리 김자경님께서는 제주도에 지금 얽히고 설킨 그 실타래를 풀고자 하시는 분이야. 아 기분 나쁘면 그냥 잘라요 실타래를. 아이고 그치. 뭘 풀어 그냥 잘라. 풀다가 안 되면 잘라버리는 그런 역할. 그렇죠. 이게 밥상을 엎으면 이게 밥상 위에 혁명이거든요. 야 안 되면 엎어. 멋있다 멋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지속 가능한 삶, 행복한 삶, 그 삶이 제주에서 가능하게 될 때까지 김자경님 부탁드립니다. 저한테요? 네. 제 자청비예요? 아 지금 하시는 일이 많잖아. 응원합니다. 또, 예, 누군가가 앞장서야 되거든. 가위 들고 잘라야 되거든. 자르겠습니다.